안녕하세요. 부경대학교 컴퓨터공학과 장원두 교수입니다. 이제 유닉스 시스템 5주차 3교시 들어가겠습니다. 자, 조금 전에 링크에 대해서 이제 2교시에 배웠죠. 파일 링크, 복사와 링크 차이점 이렇게 배우셨고요. 그럼 이제 실습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지금 푸티 들어간 거 아시죠? ls에 보시면 현재 폴더에, 죄송합니다. 현재 폴더에 테스트란 폴더에 들어와 있는데, 뭐 아까 조금 전에 복사한다고 만든 이제 복사 파일들이 있습니다. 다 지워볼게요. 자, rm, 자, -r, 자, 이렇게 별표 표시는 전부라는 뜻이에요. 이제 전부 지우는데 서브폴더까지 다 지운다. ls. 뭐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이렇게 다 지워졌고요. ls에 보시면 파일이 완전히 사라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새로 파일을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vi 써가지고, 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우리 설명한 대로, 이제 독.txt. 가지고, is dog is very cute.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저장했어요. 자, ls에 보시면 독.txt가 있습니다. 클리어한 다음에, 자, ls 독.txt. cat 해볼게요. 뭐 캣독 텍스트 뭐좀뭐 묘하네요. 이렇게 하면은 this dog is very cute. 이렇게 하면 이제 캣은 이제 고양이가 아니고 이제 화면에 표시하는 거죠. 그래서 화면에 이제 표시를 하는데 독점 텍스트를 화면에 뿌려 내용을 보여줘라고 하니까 this dog is very cute 라고 나와있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이제 우선 복사를 해볼게요. cp 기억나시죠? 복사는 뭐라고요? cp 커피 독.txt를 독2.txt로 바꿔봅니다. 자, 엔터. ls. 자, 두 개가 있어요. set 독2.txt. 그러면은 독2.txt가 어때요? 똑같아졌죠? 자, set 독.txt. 독하고 독2. 뭐죠? 독하니까 그냥 독2 하는 게좀 헷갈린다, 그죠? 독을 독1으로 한번 바꿔보겠습니다. mv. 자, 바꾸는 거 기억나시죠? mv. mv는 뭐예요? move. 독.txt를 뭐로 바꾼다고요? 독1.txt. 자, ls에 보면 독1, 독2. 그죠? 독1, 독2. 이렇게 있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이름을, 내용을 바꿔보겠습니다. vi 독1.txt. 얘를 this dog is not, 이렇게 넣어볼게요. 자, 이렇게 해서 저장을 해봅니다. 저장해서 나오면요, 이제 보시면, cat에서 독일.txt. 자, not 들어갔죠. 독2는 어떻게 되어 있을까요? 어때요? 안 바뀌었죠. 그대로죠. 그죠? 그대로요. 자, 요거 이해 가시죠? 원래 있었는데, 독, 뭐, 2. 새로 만들어가, 일단. 독2를 만들어가지고 복사를 했는데, 보니까, 원본을 바꾸었는데, 사본은 당연히 안 바뀌었어요. 자,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번에는 링크를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일단, ls 해놓고요. rm-r, 독2.txt. 이렇게 하면은, 원본이 남아있죠. 자, 여기서 이제 그 링크를 만들기 전에 ls-all 옵션을 넣어가지고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a에 하나만 넣어도 되는데 all 하면은 이제 조금 외우기가 편하잖아요. all 이렇게 엔터를 쳐보시면 그좀 자세한 내용이 쫙 나와요. 자세한 내용이 나오는데 지금 여러분이 주의 깊게 보셔야 되는 건 뭐냐면 이제 독1이라는 파일이 있잖아요. 독1이라는 파일이 보면 앞에 1이라는 숫자가 있어요. 1이라는 숫자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아까 카피를 했는데 카피 이렇게 했었죠? 이제 독1을 독2로 바꾼 다음에 ls5를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역시 두개다 1이에요. 그죠? 이거 잘 기억해 놓으셔야 되고요. 자, rm 독2. 자, 독 1만 남았어요. 자, 이 상태에서 링크를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링크. 아, 링크 ln. 하고 doc 1점 텍스트를 링크를 거는데 doc 2점 이렇게 링크를 걸었습니다. 자, ls 해보시면 doc2가 생겼어요. 카피하고 비슷하죠? 비슷한데 all이라고 해가지고 해보시면 자, 뭔가 차이가 있어요. 여기 보면 뭐라고 돼 있어요? 2라고 돼 있죠. 네, 좋습니다. 자, 이번에 링크를 한번 더 해볼게요. doc3을 만들어 볼게요. 그 다음에 ls all 하면 이번에는 1, 2, 3가 3개 생겼는데 앞쪽에 보니까 어때요? 네, 3이라는 숫자가 생겼습니다. 다른 폴더에 만들어 볼게요. mkdir 해가지고 서브 폴더 하나 만든 다음에 ln doc3.txt 링크를 거는데 서브 폴더 안에 뭐 똑같은 이름으로 걸었어요. 자, ls에 보면 현재 폴더는 크게 바뀌지 않은 것 같은데 이게 어떻게 되어 있어요? 여기 숫자가 4로 늘었어요. 그죠? 4로 늘었어요. 질이 서브 폴더에 들어가 보면 얘도 파일 하나 있는데 얘도 역시 4로 되어 있어요. 자, 여기 숫자가 뭘까요? 네, 숫자는 여기 하드링크를 열심히 걸었는데 이게 지금 하드링크를 만드는 거거든요. 하드링크 걸었는데 요 위에다가 얘가 4라고 찍혀있죠. 여기 찍혀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렇게 얘가 4가라는 숫자가 되겠죠. 4가 뭐예요? 현재 얘를 참조하고 있는 애들이 4개가 있다라는 거죠. 보니까 1, 2, 3, 4 4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를 지우면 어떻게 될까요? 얘를 하나 딱 지우면 얘가 사라지잖아요. 사라지는데 이 숫자는 뭐가 돼야 될까요? 3이 되면 되겠죠. 자, 그렇게 되는지 확인해 봅시다. 네. rm doc3.txt ls 보면요. 근데 숫자가 뭐가 됐어요? 3개가 됐죠. 자, 한번 내용을 바꿔보겠습니다. 진짜로 똑같이 바뀌나? vi doc1.txt 자, 사실 마음이 갈 때와 같이 왔다 갔다 합니다. This dog is very cute. 자, really. Really cute. 자, 이렇게 바꿨어요. 자, 저장을 합니다. WQ 저장하시고 돌아간 다음에 자, vi doc2.txt 자, doc2는 아까 편집했어요? 안 했어요? 편집 안 했죠? 그죠? 편집 안 했어요. 자, 그런데 바뀌었을까? 안 바뀌었을까? 바뀌었어요. Really cute. 자,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서브에 있는 애는 어떻게 볼까요? vi 서브에 doc3.txt 하니까 여기도 바뀌어 있어요. 신기하죠? 자, 이렇게 보시면 이제 요 하드링크가 어떻게 동작하는지 어느 정도 감이 오실 거예요. 그래서 지금 파일은 하나예요. 파일은 하나인데 여기서 다른 애들이 막 이제 그 파일을 계속 링크하고 있는 거죠. 원본을 만들 맨 처음에 만들면 걔가 이제 원래 이제 딱 얘만 딱 가리키고 있어야 되는데 다른 애들이 새로 나타나가지고 똑같은 애를 공유하는 거예요. 얘 가리킬래, 나도 얘 가리킬래 라고 공유하는 거죠. 이렇게 하니까 요렇게 들어가가지고 수정해도 수정이 되고 요렇게 들어와서 수정을 해도 수정이 되고 실제 내용이 있는 이 덩어리, 이 파일은 어때요? 하나밖에 없죠. 이제 진짜 원본은 하나만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렇게 들어와서 액세스하고 이렇게 들어와서 액세스하고
자, 그런 것이 차이가 있는 거다 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잘 됐습니다. 그럼 이제 서플도 지워볼게요. 지웠습니다. 또 2도 지우겠습니다. 램 2.texture. 자, 이렇게 하니까 도구 1.texture가 몇개 남았어요? 3개 남았죠. 자, 이제 얘를 지우면 어떻게 될까요? 얘를 지우면 완전히 사라지는 거죠. 아래 하면은 없어요.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자, 이렇게 되면 진짜로 다 사라졌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드링크를 설명드렸고요. 그다음 소프트링크. 소프트링크는 어떻게 하냐? 소프트링크는 여기서 옵션을 줘야 됩니다. 아, 소프트는 심볼릭 링크죠. 심볼릭 링크는 이제 S라고 하는 이제 옵션을 줘야 됩니다. 자, 새로 만들어 봐야 되겠죠. VI. 자, 도점 텍스트. I love this 도일까요? 이렇게 저장을 했어요. 캣에 보면 내용이 나오죠. I love this dog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면 이제 얘를 이제 링크를 만드는데 ln ls dog.text을 dog2.text 이렇게 만듭니다.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보면요. 아, 예. dog2.text가 나왔어요. 근데 자세히 보시면 색깔이 조금 달라졌을 거예요. ls all 해가지고 보시면 더 이게 확실하게 나오는데 doc.text가 있고 doc2.text가 있는데 얘는 누구를 가리킨다고요? doc.text를 가리키고 있어 라고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럼 doc3을 만들어 볼게요. ln ls doc.txt에 doc3.txt.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될까요? 자, 독3이 나왔는데, 독3도 독을 가리킨대요. 자, 그럼 이 상태에서 독3을 편집을 해보겠습니다. 독을 바로 편집을 해보겠습니다. vi 독점. I love this dog. 자, I don't love this dog. 해가지고 저장을 해볼게요. 자, 그대로 있고, cat dog 2.txt. 하면 바뀌었죠. 자, 지금 바꾼 건 뭐예요? 독을 바꿨어요. 독을 바꿨는데 독2가 지금 자연스럽게 바뀌어져 있습니다. 아, 이번에 독3을 편집을 해보겠습니다. vi 독3.txt. 독3을 편집을 하면 이렇게 하니까 뭐 무슨 조울증 환자가 된것 같아요. 좋았다가 싫었다 하니까 I really love this dog. I love So, very much. 자, 이렇게 해서 저장을 해봅시다. 독3을 편집했어요. 독이 바뀌었을까요? cat 독.txt. 자, 내용을 봅시다. 그러면, 네, 바뀌어있죠. 그래서, 링크의 경우에도, 심볼릭 링크의 경우에도, 이제, 링크 파일을 편집을 하니까, 원본 내용이 같이 바뀌더라. 라는 거를 우리가 볼수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러면 이제 계속 해보죠. 자, 현재, 이제, 독2.txt라고 하는 원본 파일이 있고요. 독2.txt와 독3.txt, 독3.txt는 독.txt를 가리키고 있어요. 자, ln 링크를 새로 만들어 볼게요. 이거 독3.txt를 원본으로 하고, 독4.txt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아, 실수했네요. ln 다시 3을 기준으로 잘 만드는데 심볼릭 링크 자, all 하니까 어떻게 됐어요? 자, 이건 좀 재밌죠? 독2가 독을 가리키고요. 독3이 독을 가리키는데 독4는 누구를 가리켜요? 독3을 가리켜요. 자, 어떻게 된 거예요? 독4를 만들었더니 이거, 자, 요거를
2라고 하고 얘가 독 1이었죠. 아, 독이었네. 독이었고, 독이 독 3이 있고, 독 4가 있는데, 지금 보니까 독 4를, 4가 누구를 가리키고 있어요? 독 3을 가리키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가지고 편집하면 어떻게 될까요? 독 4를 편집하면 독 3으로 갔는데, 독 3이 어때요? 독을 가리키니까 결국은 누굴 편집하는 거다? 독을 가리키는 거. 독.txt를 편집하는 거다. vi 독 4.txt 편집합니다. 자, 여기서 베리맛이 빼버릴게요. 빼버리면 I love this dog 까지만 해서 저장을 하면 어떻게 되냐면 net.docx.txt 하면은 이게 다 바뀐 거죠. 링크가 다 따라가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내부적으로 정리가 된다라는 거죠. 자, 아까 제가 실수로 여기 심볼링 링크 만들다가 여기서 이제 얘를 하드링크를 만들어 버렸죠. 얘를 하드링크를 만들어 버렸죠. 하드링크 만드는 거 어떻게 돼? 하드링크 만드니까 독 4가 있는데 4가 그대로 얘를 가리키게 되죠. 왜요? 독 3에 있는 거를 똑같이 복사하니까. 그래서 링크를 만드는 게 아니고 얘를 똑같이 복사해 가지고 걔를 가리키도록 만드니까 얘는 정확하게 아까와 똑같이 얘를 가리키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심볼릭 링크를 이런 식으로 만들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이해가 되십니까? 네. 독뭐막 걔가 엄청 많이 나오네요, 그죠? 독 2점 텍스트, 뭐 독점 텍스트 앞으로 쭉쭉쭉 이렇게 진행하는데요. 이제 여러분 보시면 이제 여기서 뭐 사실 링크 같은 경우는 점 텍스트를 붙이면 오히려 헷갈릴 수 있어요. 그래서 mv에서 doc2.txt를 doc2, mv.doc3.txt를 doc3, mv.doc4.txt를 doc4, else all happen요. 이렇게 보이죠. 자, 그런데 지금 이렇게 바꾸니까 뭐가 문제가 생겼어요? 지금 doc4가 원래 누구를 가리켜요? 독 4가 누구를 가리키나요? 독 3.txt를 가리켰어요, 그죠? 독 3.txt를 가리켰는데 문제가 생긴 거예요. 독 4가 독 3.txt를 가리켰는데 독 3.txt가 없어진 거예요. 독 3.txt가 아니고 지금 독 3.txt가 독 그냥 독 3이죠. 그래서 vi 독 4를 해보면 이거 뭐라고 그래요? new file이라고 그래요. new file abc 자, 독사가 독 3.txt를 가리켜야 되는데 없으니까 뉴파일로 해가지고 독 3.txt를 만들어 버렸습니다. 자, 이해하시겠어요? rm 독사. 자, 그 상태에서 지금 제가 만약에 독점 텍스트를 지우면 어떻게 되겠어요? 지우면 rm 독점 텍스트 지우면 옵션 주고요. 보시면 독 2점 독 2가 원래 독점 텍스트를 가리켜야 되는데 얘가 사라졌어요, 그죠? 사라졌으니까 얘는 그냥 공중에 뜬 거예요. 공중에 떠서 아무 의미 없는 그런 파일이 되어 버렸습니다. 그 차이죠. 심볼릭 링크와 하드링크의 차이. 심볼릭 링크는 얘를 지우면 어떻게 된다고요? 얘를 지우면 얘가 같이 사라지는 거야. 얘를 지우면 원본은 살아있어요. 원본은 안 지워져요. 대신에 자기를 가리키던 애는 이제 공중에 뜬 거죠. 얘는 아무것도 못하는 뭐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제 도대체 이런 링크하고 이런 것들을 왜 씁니까? 뭐 하는 데 씁니까? 자, 링크는 사실 뭐쓸 데가 많아요. 쓸 데가 많고 얘들을 써가지고 링크를 쓰게 되면은 여기
명령들을 좀 가져와가 좀 편하게 쓸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요건 다 지울게요. rm만 여기 없어요. 자, 우리가 명령어들이 이제 vi나 뭐 기타 등등 이제 명령들이 많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여러분 얼마 전에 홈페이지 만드셨죠? 그죠? 홈페이지 만드셨는데 홈페이지 파일을 수정하려면 어디로 가야 돼요? cd var www.html 여기였나요? 자, 들어가 보면 index.html 있어요, 그죠? 자, 요렇게 파일이 하나 있는데 index.html 파일이 있는데 얘는 어때요? 얘는 여기 어렵게 들어와야지 얘가 이제 보인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면 이제 얘를 바로 수정하려면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자기 폴더에서. 자, 얘는 자, 원래 폴더 돌아가 볼게요. ls cd 테스트. 여기 아무것도 없어요. 링크 ln 마이너스 s 넣어가지고 심볼 링크를 만들어요. 그럼 링크를 걸어보겠습니다. 링크 심볼 링크 먼저 걸어볼게요. s var www.html에 있는 index.html을 현재 폴더로 가져옵니다. 현재 폴더에 index.html 이렇게 가져와도 되고, 똑같은 이름으로 가져와도 되겠죠. 죄송합니다. 이렇게 해서 index.html로 가져왔습니다. 아, 좀 제가 지금 졸린가 봅니다. 여기서 ln 링크는 이제 ln이죠. 이렇게 해가지고 바로 같은 이름으로 되나? 네, 같은 이름으로 되네요. 네, ls. index.html 가져왔습니다. 그러면 vi 해서 보면요. index.html 보면은 안 내용을 바로 볼수 있는 거죠. 지금은 read only죠. 다시 볼까요? read only에요. 밑에 여기 read only로 되어 있는 거는 이제 원래 파일이 이제 관리자 권한으로 이렇게 되어 있다 보니까, 관리자 권한에 있는 폴더로 되어 있다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요거를 이제 편집하려면 그 다음에 vi index.html 이렇게 하면 vi index.html 이렇게 하면은 이렇게 나옵니다. 자, 보시죠. 네, 이렇게 이제 관리자 권한으로 보면 여기서 바로 편집이 가능합니다. Hi, my name is 원두창. 네, 이렇게 해놓고 만약에 my name is not 라고 붙이면요, 이렇게 해서 jcat.index.html로 보면은 이제 내용이 바뀌어 있는 걸볼 수가 있습니다. not이 붙었죠. 네, 마찬가지로 vi를 써가지고 vi.www.html은 index.html을 보셔도 이제 마찬가지로 my name is not으로 이제 바뀌어 있는 거를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이번에는 다시 파일 지우고요. 이제 심볼 링크 말고 이제 하드링크로 걸어 볼게요. 하드링크로 하면 ln인데 ln var.www.html.index.html을 편집 폴더로 가져온 거. 자,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이제 권한이 없대요. not permitted. 자, 여기서 수를 한번 써보겠습니다. 수도 헷갈리네요. 들었으면 ls 그러면 index.html이 그대로 생겼습니다. 그죠? 아까는 색깔은 바뀌었죠. 자, 요거는 index.html 동일한 파일인가, 얘가 이제 이쪽에 있는 애하고 똑같은 거죠. 권한은 지금 요거는 설명하지 않는데, 권한이 있어가지고 이게 바로 여기서 그냥 vi로 편집하면 아까처럼 이제 read only 되고요.
그 다음에 sudo를 써가지고 하면은 sudo vi index.html 하면은 이렇게 나와서 편집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제 이름은 맞으니까 수정해서 저장하겠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이제 요거를 가져다가 쓸수 있다는 게 이제 큰 이제 장점이에요. 여기서 이제 지금까지는 홈페이지 만들었을 때는 이제 저기 복잡하게 들어가가지고 거기서 수정을 했어야 됐는데, 이제는 어때요? 여기서 바로 수정하니까 바로 되죠. 실행 파일도 마찬가지예요. 실행 파일 같은 경우도 cd etc 들어가 보면 실행 파일이 많이 있거든요. 근데 얘네들이 이제 어떤 것들은 이제 보시면 이제 vim 이런 것들은 그대로 있죠. 그대로 있는데 여기에 vtrgb라고 하는 명령이 있는데, 얘네들을 보시면 링크가 걸렸어요. 다른 쪽에 있는 애로 링크가 걸렸어요. 이번에는 다른 폴더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cd usrs begin 들어가 보시면 여기에 이제 여러 가지 파일들이 있는데요. 보면은 여러분들이 이제 유닉스에서 리눅스 시스템에서 실행시켜 볼수 있는 여러 파일들이거든요. 네, vi를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vi라는 게 있죠. 그러면은 조금 자세히 보면은 vi가 사실은 얘를 링크를 걸고 있다라는 것을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vi가 별도로 이제 지금 독립되어 있는 파일이 아니고, 여기엔 etc란 폴더에 alternatives란 폴더에 vi가 사실은 있어서 이제 걔를 이제 링크하고 있다라는 것을 이제 알수 있겠습니다. 그럼 우리도 이제 vi를 한번 링크를 해볼 수 있겠죠. 유저 빈에 vi가 있다는 거 알았으니까요. 현재 폴더로 되돌아가서 해보겠습니다. 테스트. 여기에 링크를 걸어볼게요. 여기 기존에 있던 파일들 좀잘 연습을 한다고 만들어놨었는데 좀 지워보겠습니다. 다시 링크 그리고요. s 유저 빈의 vi를 현재 폴더에 vi2로 해보겠습니다. 그러면은 엔터를 치면요. ls all 이렇게 보면 지금 보시면 vi2가 누구를 가리키고 있어요? 유저의 빈에 vi를 가리키고 있는 거죠. 자, 요거를 실행해라 라고 하고 지금 이제 링크를 걸어 놓은 거죠. 그죠? 그렇게 되면 이제 여기서 vi2를 실행을 시키면요. 안 되죠. 왜안 되냐면 현재 이제 여기서 리눅스 시스템에서 파일을 실행시키기 위해서는 이 옵션을 줘야 되는데, 실행 옵션을 이제 따로 안 주게 되면은 이렇게 현재 폴더에 있다라고 이제 정확한 명시를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vi2 이렇게 명시를 하면요, 이제 바로 vi 에디터가 실행되는 것을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vi 그래서 vi2 뭐 테스트 이렇게 하면 바로 테스트 파일이 열려지죠. 자, 여기서 이제 시간이 많이 됐네요. 잠깐 쉬었다가 또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